자, 그래서 유하. 자, 그래서 오늘은 덴마크 튤립 햄을 리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햄이 왔어요. 이게 뭐냐? 사실 이 튤립 햄이란 게 엄청 큰 깡통에 있는 그런 햄입니다. 편집자님이 여기 갖다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마리 스팸 짭인데 사실 부대찌개에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 햄인데 이번에 나온 건 숯불 갈비맛 한정판이래요. 대한민국 한정판. 한국에만 판답니다, 여러분. 뭐지? 국뽕 컨텐츠인가요, 이거? 그래서 열어봤는데 뭐죠, 이거? 이거 잠깐만, 사람용 맞지? 사람용 맞는 것 같고요. 200g인데 요만큼 한 캔에 600kcal예요. 600kcal. 뭐야 이거? 나트륨 1300mg. 라면 하나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네요, 여기. 그다음에 지방이 25g이 들어있어요. 이거 한 캔을 먹으면 지방이 50g이 들어있어요. 1일 권장량의 100%를 채워요. 100%를 채울 수 있다. 포화 지방은 무려 130%를 채울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무려 50%나 채울 수 있다. 미쳤죠? 그냥 건강에 안 좋은 음식입니다. 대놓고 써 있어요. 저탄고지 필수품이다. 당장 쟁여놓으러 간다. 크크루크크. 저탄고지 하고 싶으신 분들, 탄수화물이 아주 적습니다. 탄수화물은 무려 1%밖에 안 들어있어. 저탄고지용 음식입니다. 나트륨 터진다. 130%예요, 한 개 먹으면.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에 있는 세포가 물을 띵띵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미쉐린 타이어가 돼 있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팸류의 햄이 항상 그렇지만 비주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안한데 이거는 제가 한 캔은 다 굽지만 한 조각만 먹을게요. 다 못 먹겠어요. 지금 그 식품 분석표를 보고 못 먹겠어요. 다른 거 먹을래. 그 칼로리 먹을 바에는 이걸 어떻게 600을 주고 먹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맛이었나? 어우, 겉에 이렇게 먹기만 해도 입에 엄청난 짠기가. 자, 당연히 여기에다가는 식용유를 붓지 않습니다. 이미 미쳤어요. 이대로 굽겠습니다. 오, 이거 봐, 뭐야 이거 뭐. 햄에 마블링 있어. What the hell? 스팸도 이 정도는 아닌데? 안에 하얀 거 뭐임? 구울 겁니다, 이제. 기름이 나오다가 마네요. 신기하네요. 뭐죠? 이렇게 막 흥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너무 혐오 음식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흡수 되게 해놓은 건가? 이건 스팸은 아니고요. 덴마크 스팸이요. 덴마크 스팸. 덴마크 북유럽이야? 북유럽 햄입니다. 북유럽 갬성. 튤립 햄이 여러분이 먹는 그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햄이에요. 이렇게 엄청 긴 통조림에 있는 거. 부대찌개 집에서 많이 써요. 특히 의정부 부대찌개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기름이 다시 흡수되나 봐요. 뭐 일단 바삭하게 구웠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자린 고기네요. 밥한 그릇에 튤립햄 한 조각, 온 가족이 한 캔으로. 아니 근데 칼로리상 그래도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한 조각만 먹어도 칼로리상으로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거는 하얀 쌀밥에 먹어야 되잖아, 그치? 정말 언밸런스하다. 와, 오늘 반찬은 두부조림인가요? 정말 건강해 보여요. 와, 매운 건 없고요. 불갈비 향은 나고요. 스모커 향이 되게 세요. 불맛, 강제 불맛, 약간 탄내 있죠. 훈제 향 되게 세고요. 분홍 소세지 맛이 나지? 약간 이렇게 섞인 것 같아. 훈제 향, 그 강제 스모크 향이 30% 정도 나고요. 분홍 소세지의 맛이 30%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40%가 스팸이에요. 그러니까 질감은 나쁘지 않아. 질감은 스팸보다 조금 더 가벼워, 씹는 느낌. 스팸은 뭔가 약간 씹었을 때 입안에 살짝 끈적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건 없고 되게 라이트하고 그런 건 좋은데 칼로리는 스팸의 한 1.5배 더 높고 솔직히 스팸 먹는 사람들 이거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뭔가 질감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 스팸보다 짜냐고요? 아니요. 스팸보다 안 짠데 왜 스팸보다 나트륨이 더 많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죠? 사기인가요? 밥 한 공기 다 먹어야지, 이게 지금 첫 끼인데.
배고파. 이제 하나도 안 먹었어 지금 운동 끝나고. 헛기 먹는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 진짜. 다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훈제. 이 튤립햄으로도 부대찌개나 햄찌개 같은 것을 끓일만 할까요? 이거 말고 오리지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찌개용으로 되게 좋은 햄인데 이거 말고 그냥 오리지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스모크 향이 강해가지고 이거 넣고 끓이면은 향이 더 퍼질 것 같거든요. 불고기 향이 좀 많이 세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리지널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하나가 2,500원 정도 가격이 되네요. 보니까 가격은 어때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팸이랑은 약간 좀 맛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스팸을 드시는 분이면은 이건 스팸이랑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구입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저씨 공복에 운동 많이 하면? 지금 PT 받고 있으니까 훈수 두지 마세요.